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남영유업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9일 오후 1시 54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392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남양유업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의 변동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유업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13년도에 이제 갑질부터 시작을 해서 황모씨 사태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어째 도덕심이라든지 뭐 윤리 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어떤 이제 나아진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다가, 자,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말 무리수를 띄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한번 떴는데 지금 난리 났죠. 예, 그 이제 사기죠. 예, 그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결정타를 먹여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받으니까 오너 일가가 이제 한행 컴퍼니라는 이제 프라이빗 펀드한테 이제 매각을 합니다. 3,100억 원 정도에 이제 매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남양유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해도 1조가 자산 총계만 해도 8,600억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부채 다 합쳐면 한 1조 정도 되고. 그리고 3,000억 줄 테니까 남양유업 같은 회사 만들어 봐. 남양유업 같은 유제품 시장 점유율 2위인 회사 만들어 봐라 하면은 못 만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제 상업펀드가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상한가를 띄워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오너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해왔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오죽하면 1조,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1조가 넘어가는데 그거를 3천억에 넘기나요? 그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되겠다. 네, 그렇죠? 근데 일단 한간에는 약간 좀 변을 늘어놓아보자면, 지금은 이제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시대다 보니까 유제품이라든지 뭐 이제 우유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더 이상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디스어드밴티지를 받고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이제 아예 그냥 빨리 그냥 팔고 좀 이제 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경영권을 넘긴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 말은 없긴 하지만, 근데 뭐 사모펀드가 경영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어요. 근데 계약 조건에 이제 경영권을 내비두고 이제 판다 말 계약에 하면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남양유업의 어떤 제품군을 보면은 맛있는 우유 GT, 뭐 불가리스, 문제가 된 불가리스, 그리고 정말 저는 좀 웃겼던 게, 진짜로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걸까? 네. 아무튼 초코에몽도 있고 뭐 치즈도 있고, 아인슈타인 정말 한간에 되게 유명했었죠. 옛날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 이거 먹인다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자, 57년의 역사가 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이런 경우가 난 게 아니에요. 일단 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00년도 때도 한번 문제가 터졌었어요. 대장균이 한번 검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유제품 속에서. 근데 남양유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 정도 수준의 대장균은 자연 속에서도 존재한다. 네, 자연에서도 존재한다 라는 말을 짓거립니다. 예. 근데도 잘 넘어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황제주로 인식이 됐거든요. 황제주. 근데 이게 언제 박살이 났냐, 13년도에
갑질 정말 50대 대리점 주님하고 한 30대 정도 되려나요? 그 본사 직원이 아주 그냥 폭언을 쏟아 넣었는데 그게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밀어내기 식으로. 죽으려면 죽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민 거죠, 자기. 근데 뭐 이제 오너 일가들 나와서 이제 PPT 한번 띄워놓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한번 이제 고개 숙이고 뭐 이제 해서 이제 끝나나 싶었더만 또 이제 황모 씨가 또 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버닝썬에도 연기가 돼, 뭐 버닝썬에도 연루가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저기 남양유업 가문의 어떤 사람이라네 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나락을 간 거예요. 진짜 이미지가 기업은 결국은 이미지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경영권을 인수해가지고 다시금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올라간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기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고 일단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하방 이탈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 지지선을 한번 지지해주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니까 비교적 만약에 요거 유지가 계속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점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벅차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두 개 내지는 세 개 정도 종목 주세요. 네, 그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누르면은 저기 무료방 들어가는 방법 나오는데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 요런 이제 화면 나오는데 요거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아무 말이나 하면은 저희 상담자분께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